여수가 관광객 1,300만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해양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버스킹 공연도 한몫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버스킹에 참여한 버스커들이요, 여수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앨범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반가운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두 분 모셨는데요.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여수 앨범. 와. 예, 멋지죠? 너무 예쁜데요? 예. 이 창작 앨범의 음악 감독을 맡은 이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원꽃의 보컬리스트 이유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수만의 노래라고 하니까요.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우선 이 음반 제목이 로맨틱 브레스인 여수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로맨틱 브레스인 여수라는 건 낭만의 숨소리라고요. 아, 네. 여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노래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10곡을 CD에 담았습니다. 아, 그럼 10분의 아티스트들인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창작 앨범은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신 건가요? 버스커들이 와서 너무 좋았고 또 이걸 담기 위해 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이 창작 앨범을 만들었는데 네. 너무 아름다운 곡들이 담겨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이종규 프로듀서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좀 여러 가지 곡의 작곡과 편곡도 또 맡으셨다고요? 네, 저 좀 머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네. 음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꼭 참여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서 아까 소개해 주신 이희정 씨의 그룹 자본꽃이 부른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저희 노래는 여수 르 그랑 블루라는 곡인데요. 여수의 이런 푸른 바다가 지중해를 연상케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빗대어서 저희가 음악으로 풀어봤고요. 유로피안 보사노바 풍의 곡입니다. 제가 지금 의정 씨 목소리를 좀 듣다 보니까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아침이지만 그 노래 어떤 곡인지 한 소절만 좀 부탁해봐도 될까요? 여수의 밤은 길어요. 여수의 밤은 예뻐요. 너와 나의 추억은 별빛이 노래해. 와, 정말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고요. 정말 여수의 밤은 길고 예쁠 것 같은데요. 앨범 제작 혹시 처음이신 건가요? 사실은 제가 피피크루라는 R&B 밴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수를 위해서 제가 자문꽃에 피처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총 10팀이 앨범 제작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10팀의 뮤지션 분들을 제가 앨범에 나오기 앞서서 먼저 만나뵀는데 굉장히 10팀이 색깔이 뚜렷하시고 다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의 음악이 참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앨범을 들었는데 역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종규 프로듀서는 앨범을 좀 진두지휘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여수의 앨범을 담아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이 너무 아름다운 걸 다 담을 수 있을지도 일단 제일 먼저 걱정했고요. 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여수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또 다양하게 어떻게 또 표현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아유, 그렇군요. 이렇게 고심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 드디어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앨범 발표회를 겸한 콘서트가 마련된다고요? 네. 제일 먼저 이 음반이 나왔으니까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쇼케이스라고 하죠. 그쵸. 쇼케이스. 예. 여수 시민분들한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했다 너무 가고 싶은데 이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수 시민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꼭 오십시오. 아, 꼭 가겠습니다. 예. 함께 참여한 팀이 총 10팀이라고 했는데요. 이분 다른 분들의 모습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확인해보시죠. 어쩜 그래 말도 안 돼 남해 옛날부터 오래 살던 집 같은 그런 느낌. 바다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때
태어나는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인연을 만난 곳.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요. 추억 있는 도시. 네. 개도 막걸리. 갓김치. 진짜 맛있어. 아, 향이라면 너무 좋아요. 안 가보셨어요? 그의 조명. 그다음 케이블카. 절대로 날씨 좋은 날 여수에 가세요. 그러면 그 해수욕장 밤바다 하늘 위로 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그 위를 걸어요. 파도 소리에 맞춰 춤춰요. 날이 새도록. 장난 아닙니다. 짱입니다. 히트예요, 히트.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노래했던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요. 네, 그 마음으로. 이 음악을 들으시면 얘네 뭐지? 이런 판타스틱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밌지 않을까요? 다양한 팀들이 나오니까. 아마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면은 여수가 착 그려질 거예요. 여수를 안 가보신 분들도 여수가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아마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여수 아가씨 라라라라 라라라라 We got the funky tonight. We got the funky. 여수 가면 이 바다를 볼 순 없겠지. 서로 내어준 그 마음들은 우리 둘밖에 없네. 저 달빛 수 아가씨. 와우. 와, 정말 이 짧은 티저 영상으로만 봤는데도요, 벌써부터 이 마음이 뭔가 간질간질하면서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의 여수만을 소재로 한 창작 가요 앨범 로맨틱 브리스 인 여수, 앞으로도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 끝으로 관련해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이 여수 앨범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도록 제 바람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면서 방방곡곡에 알고 싶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물론 이 여수 옴니버스 앨범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공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녁 앨범 발표에서도요, 좋은 무대, 좋은 공연 부탁드리고요. 또 여수를 알리고 기여하는 데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